이 친구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. 그럼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, 그 가스가 사고 원인은 지금 소듐 알루미네이트라는 용액을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그 저장소 맨 위에서 그 용접 작업을 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사망했고 한 사람이 다친 그런 사건입니다. 그 중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더우면 뭐 그 액이 좀 그 소듐 알루미네이터가 확인해본 결과 그 열이 발생하면은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그 수소가스가 어떤 인화물질에 의해서 접착되면은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. 지금 경찰에서 확인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?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일단은 그 용접을 할 때 어떤 작업 안전수칙에 의해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뭐 안전수칙대로 용접을 했는지 그 여부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폭발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좀 국과수나 아니면 지방청에다 의뢰해가지고 지금 그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. 현재는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? 현재 수사는 지금 뭐 다 되어 있진 않고요. 지금 여기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고 그 폭발 사고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는 그걸 지금 규명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계신 분 있나요? 시청 쪽 아니신 분? 다 계세요? 재난안전과 직접 했냐고 두 명 나오신 거예요? 주변에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누구 본 건지 이 주변 사람들을 지금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. 아이고 왜 뭐 측정 찍지 마세요. 측정이 아닌 거죠. 유독물질이 그래, 아닌 거죠. 아닌 거죠.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 뚜껑이 이제 저기 위에 있던 거가 이렇게 날라온 거고,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날라온 거고, 맞아. 그게 이제 알루민 성수다. 침투 성수로 날라. 알루민 저 그 제품 용어 지금 소금 알루민 써 있잖아. 이게 이거예요. 그것이래. 여기 다 형제. 형제인데 이 안에 있을 때. 다른 사람이죠, 죽은 형제. 또 있어 다른 사람. 한 명은 어디 있어?